사춘기가 되면 달라지는 것! 입시덕 후! 내가 사춘기인가? 궁금한 후먼들 주제 추천해줘라. 요즘 따라 부쩍 이상해진 것 같은 나. 별거 아닌 일에도 눈물이 나고 부모님께 짜증내고 후회하고 혼자 있고 싶어지는 그런 후먼들 있나요? 이건 바로 질풍노도의 시기, 사춘기가 다가왔다는 증거입니다. 도대체 내가 왜 이래? 싶은 친구들을 위해 오늘은 사춘기에 대한 7가지 사실을 들고 왔어요. 같이 자가진단 보고 후! 와, 이거 진짜 이쁘다. 그치? 아니 별로야. 이 뭔 캐... 사춘기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호르몬 변화예요. 혈중 도파민이 증가하고 세로토닌이 감소하죠. 그래서 그런지 롤러코스터 마냥 하루 종일 기분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학교 갈 때만 해도 세상 우울했는데 막상 친구들을 만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웃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집에 오면 괜스레 센치해져 삶이 뭔지에 대해 고민하죠. 근데 이건 그대들이 부적응자라서 하는 생각이 아니랍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꼭 한번 거쳐야 할 테스트라고 여기면 돼요. 근데 SNS 새벽 감성 게시물은 나중에 후회할 수 있으니까 신중히 올려라. 후! 아, 나 좀 내버려 두라고! 학교도 싫고 학원도 싫고 밥 먹으라는 소리는 더 싫고 스스로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지 않나요? 사춘기엔 감정과 인지의 불균형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오케이.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이런 나를 이해 못하죠. 그래서 예전보다 아찰이 늘고 마주칠 때마다 싸운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엄마 아빠가 말을 걸면 일단 아 왜? 아 뭐?로 시작합니다. 그렇게 걷잡을 수 없는 싸움에 방으로 들어가다 문이 쾅 하고 닫히면 바람이 그런 거야! 하는 건 사춘기 국룰 아니냐? Who? Not allowed in my boundary. 부모님들 사이에서 방문을 닫기 시작하면 사춘기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대부분의 사춘기들은 혼자 있기를 선호합니다. 일단 누군가 내 방에 들어오는 게 싫고 물건 만지는 건 더더욱 싫어요. 특히 일기장, 컴퓨터는 금인구역입니다. 근데 고독을 즐기는 건 집에서만 그런가 봐요. 분명 친구들이랑 있을 땐 참새 빙의해서 TMI 남발했는데 집에만 오면 무건수행 싹 가는 리미얼론 후! 우리가 평생 친구다. 사춘기 소년소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친구입니다. 부모님과 싸우고 하소연을 하면 자기도 그랬다며 공감해주는 친구가 세상 전부처럼 느껴지죠. 친구랑 학교가 갈라지면 진지하게 전학을 갈까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친구 따라 너무 멀리까지 가면 안 된다. 후! 1차 성징문 진화! 사춘기 때 감정 변화 못지 않은 게 바로 신체 변화입니다. 공통적으로는 첫째, 여드름이 많아져요. 덕분에 거울이랑 별교하기도 하죠. 둘째는 혀에 머리카락이 난다는 건데 얘들아 이거 함부로 뽑지 마라. 진짜 아프다. 여학생들은 골반이 벌어지기 시작하며 체내 지방 축적량이 높아집니다. 남학생들은 수염이 도드라지게 나고 골격과 근육이 발달하게 돼요. 또 변성기가 찾아와 코너에서 삑살이 나는 친구들이 종종 목격되죠. 내용이 좀 부실한 것 같다고요. 나머지는 학교에서 배워라. 후! 신체에 대대적인 변화가 오는 만큼 외모에도 엄청난 신경을 쓰게 돼요. 교복도 내 맘대로 입고 싶어지고 어쩌다 사복 입는 날이라도 생기면 옷장 탈탈 털어 방구석에서 패션쇼 한번 열어줍니다. 좋아하는 친구가 앞머리 있는 게 더 잘 어울린다고 하면 바로 잘라버리고 나중에 후회하기도 하죠. 남학생들은 왁스, 스프레이 총동원하다가 공자머니이다 불러도 손색 없을 정도의 트로트 신동 비주얼로 등장합니다. 그 와중에 눈치 없이 자기 주장 뽐내는 여드름 때문에 매일을 페인에 시달리기도 하죠. 후! 아니 이 책이 어디 갔어? 사춘기가 시작되면 성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진지하게 나의 성 정체성부터 동성 이성 간의 관계에 대해 로댕 뺨치는 고찰을 하죠. 하지만 현실은 4교시 동안 퍼 자다가 보건 시간, 생물 시간, 가정 시간 등 수업 시간에 성과 관련된 주제만 나오면 벌떡 일어나 로랜드 고릴라 마냥 소리를 지릅니다. 이렇게 성에 눈을 뜬 친구들이 아주 은밀한 것들을 보곤 한다는데 그 덕에 도서관 대출이 단 한 건도 없는 사춘기와 성 표지가 너덜너덜해졌다더라. 후! 휴! 사춘기 너라 나이 정말 쉽지 않구나. 전국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님들 리스펙합니다. 멋진 어른이 되기 위해 대혼란의 시기를 겪고 있는 여러분도 진심으로 응원해요. 그럼 구독하시고 같이 여드름 관리하러 가요. 빠이! 평소에 학교 생활하면서 진짜 궁금했던 주제나 입시 덕후가 다뤄줬으면 하는 게 있었다면 댓글이나 인스타 DM으로 보내주세요. 제가 빅데이터와 팩트로 무장해 알려드립니다.